소원과 성취는 주께 있나이다. 옆 사람한테 시작. 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주일, 주의 복 주시는 손길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향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 방을 정리하다가 전에 쓰던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제가 핸드폰에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켜보니까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과 찍은 사진, 또 자녀들과 여행 갔을 때 사진, 손녀들이 아기였을 때 사진 들어있었고, 그 어디 가까운 데 아이들하고 여행 갔는데 이렇게 뭐 있잖아요. 막 빡 두드리면 들어가고 또 빡 하면 들어가고. 그거 뭐예요? 두더지, 두더지. 아, 신기하다. 엄마 여기서 스트레스 좀 풀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찍는 걸 찍어놨어요, 사진을. 근데 한 번에 다 들어갔어, 그게. 그런데 두 번 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줌마가 나와서, 아, 이거 잘 오네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사진으로 남겨진 모습들은요, 한결같이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고, 과거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고, 현재는 어려운 것을 주목하고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고, 미래는 두려운 것을 주목하고 이럴까봐 걱정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불평하는 오늘은 시간이 흘러서 사진 속에서 다시 좋았던 그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처럼 시간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뭐가요? 시간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지 않는 한 행복한 오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라고 오늘을 탄식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의 한숨으로 구원받아서 감사와 찬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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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찾고, 이럴까봐 걱정이야? 라고 두려워했던 문제들은 주 안에서 기대로 바뀌게 됩니다. 전국의 소망이 우리의 미래를 가득 채워서 주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는 아쉬워하고 후회하기를 멈추고 지난 한 해 축복의 추억들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 감사라는 것은 노래나 감사의 말 또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감사의 감정과 그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실증나고 힘든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영혼의 질병과 고통에 찾아와도 그것을 인내하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과 고통들은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숨겨져 있어요. 보기는 막 환난, 고통,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역사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며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감사하기도 합니까? 아멘. 와 세상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머나 생명 있는 날을 주셨네. 내가 숨을 쉬고 와 햇빛이 쫙 창면에도 어머 내가 살아있네. 이 날은 생명 있는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환난 와도 고통이 와도 어 내가 살아있네. 생명 있는 날이야. 아멘. 무슨 날이에요? 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생명 있는 날이야. 아멘. 그러니 지금도 예배 들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떡을 먹여주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야 돼요. 생각해보니 감사한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머물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며 아무리 은사가 작은 사람이라도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두 마디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해도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전 두 랩돈을 가진 가난한 여인도 예수님이 주목할 만한 실제적인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세 번 누가 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돼요. 시작. 감사하는 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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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한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한상.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도 감사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해요. 아멘. 나 혼자 밤길을 그 어릴 때의 그 밤길은 오솔길과 논두길이었는데 얼마나 캄캄합니까? 철역 치륵 같은 밤에도 와
주님이 내 손 잡고 걸어가신다면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범사에 항상 감사.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감사가 병든 자가 치유될 자다. 바람이 불 때는요, 어떤 풍차 방앗간이라도 곡식을 빻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삶의 축복의 포도와 기름이 풍족할 때는 감사하라고 재촉할 필요가 없어요. 풍족할 때는 감사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인생 속에서 어떤 바람이나 흐린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실상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의 이 마지막 주일 다시 시작하는 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진정 범사에 감사로 넘쳐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돌보심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돌보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가득 차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다가올 새해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는 최초의 생각에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다음에 영원히 찬양하네. 아침에 일어나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에 기름 부심이 있어서 마음을 촉촉한 이슬비가 내리듯이 딱딱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면서 문이 확 잘 열렸어요. 우리 마음 문이 열리니까 주님이 막 오셔서 막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지는 최후의 생각도 나의 지친 머리에 보게를 제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재산이 증가할 때도 또 없어질 때도 성공의 때와 가난할 때에도 건강할 때도 질병의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한결같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 영적 성장을 소망해야 됩니다. 뭐를 소망해야 돼요? 영적 소망을 소망해야 돼요. 작은 일에 염려하고 낙심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생활을 다 벗어나서 성장을 꿈꿔야 합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냥 묵상하지 말고 영적 성장을 소망합시다. 우리나라가요, 영적 부흥이 있고 성령 충만한 그때, 한국 교회가 부흥이 있을 때 나라도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소망하고 그 영적이 확 성장하면
여러분 삶에도 성장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와, 나는 이런 꿈을 가져야지. 아니에요. 영적 소망을, 성장을 소망해야 돼요. 작은 일에 염려하고 낙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생활을 오늘 벗어나서 성장을 꿈꿉시다. 거룩한 확신의 높은 산, 이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장성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간구합시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직도 확고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 성도들 중에는요, 여전히 병들고 실망하면서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의 삶을 통해 피곤하고 상처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연약함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시작.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자유케 되며 강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사 더욱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워주는 것이 주의 뜻이며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연약한 한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간절한 소원과 탄식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강하고 담대하며 성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께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알려져야 돼요. 조금 더 숨김없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믿음의 강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연약함과 습관적인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낙심에 빠진 나를 발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는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시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되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분 자신을 원하고 있어요. 누구를? 그는 지금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내 모습, 더러운 모습, 내가 잘못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원하고 또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한 해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커져요. 그런데 그분 자신을 원하,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되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고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집중해야 돼요. 아멘. 세상적인 것에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른 그 무엇보다 영적인 소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며 은혜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오른손을 내미십니다.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자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전 존재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떡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스럽게 우리가 아뢰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우리 입으로 우리 삶 전체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고 하늘의 복, 성령의 복, 구원의 복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 존재를 아뢰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온 생애가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 속으로 바닷속에 가 있어도 어디에서 무엇었단지, 아, 밤에 캄캄하니까 안 보일 거야? 하나님 모를 거야? 아니요. 전부 여호와 앞에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생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지난날 지난 2023년대 정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아버지께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 살아온 존재를 하나님께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생활은요,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아무리 제가 숨기고 해도 그래도 하늘에서 알때도 이만큼 바늘콩만큼도 목사에게도 알게 하세요.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늘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눈을 피하고 황동을 피하고 막 이런다고요. 주여 나를 살피소서. 시작. 주여 나를 살피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성도의 소망은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 전체를 기억하시고 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놈 때려주려고?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중심에 오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 불신, 염려, 걱정의 모든 뿌리를 드러내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대한 근심과 다가올 2024년에 대한 여러분의 두려움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확신의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의 소원을 주께 아뢰고 여러분이 거두기를 원하는 의인의 은혜의 열매를 간구하는 자가 될지어다. 또한 우리는 실제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실제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지속적인 의무와 특권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적인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구한 소원은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한 소원이었고 하늘에 속한 은혜를 구하는 소원이었어요. 소원이 뭐 두 가지였어요. 시작.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한 소원이었고 하늘에 속한 은혜를 구하는 소원이었어요. 오늘 은혜의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은혜를 구하는 소원. 오늘 바꿔놔야 돼요. 이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아무리 소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누더기 옷, 세상 모든 내가 생각했던 옷들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 하늘에 속한 은혜를 구하는 소원으로 바꿔질지어다. 그러기에 그의 소원은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소원이며 당연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기도임을 아십니까? 성도의 기도 속에는 성도가 구하는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내 가정과 내 사업만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은 성취될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더 크게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하세요.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소망으로 간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 속에서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을 때 그 비둘기는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구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입술에 평강의 잎사귀를 물려 주십니다. 와, 그러니까 거기에 편지가 쓰여 있었어. 하나님 편지가. 너 이거 소원했지? 나한테 소원했지?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잎사귀를 물려주대.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의 날씨는 너무 어둡고 캄캄합니다. 눈물이 가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날씨가 흐릴수록 절망의 구름이 가득할수록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근데요, 이해가 되는 게, 내 영이 막 한깜한 밤이야. 그러면 하나님 소리도 못 찾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도 못 찾는 소리 있어요. 근데 오늘 회복된다. 더 크게 하면. 지금 이름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간단하잖아요.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라고요. 그냥 막 젖자서라도 하라고요. 그럴 때 사단이 물러가니까. 아멘. 그러면 내 느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영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탄식함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은혜의 빛 되신 주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게 됩니다.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무 갈급해. 사면에 다 막혔어. 그때 울부짖는 거예요. 누구한테 탄식할 거예요? 누가 알아준다고? 아내가? 나 아들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존심 그까진가 내려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려놓고. 에?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막 간절했어요. 열리 열리 나바 사바다니 나야는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막 간절했어요. 여러분 사면에 다 먹혔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아멘이 17명 안 해서 못해. 힘으로 안 돼. 아무리 계획해도 안 돼. 전능하신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갈급한 심령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구원의 불꽃, 은혜의 불꽃, 치유의 불꽃이 불타오르게 될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잘 맞는다. 또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은 참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이 신앙 성숙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품은 자의 소망은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압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살아갑니다. 오늘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습니까? 살아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생명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소원,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은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성취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간절히 탄식함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응답되고 성취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성도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성도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속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셨어요. 동물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을 아시고 산마다 초장 두시고 계곡 사이에 흐르는 샘물을 두셨어요. 바다에 있는 고기나 공중을 나는 새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궁핍함과 부족함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과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준비하십니다. 이미 응답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고백될 때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사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아멘으로 대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샘물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나로의 건 간구하게 하시고 원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간구하라! 아멘. 왜?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셔. 그런데 네가 간구해. 나는 샘물을 준비했어. 샘물을 네가 떠서 먹어야 돼. 간구하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이미 준비해놓고 간구하라! 눈물로 간구해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어. 물도 준비하셨어.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는요, 소원을 간구하는 자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고민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짐이 됐어. 그런데 그 고민은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 삶의 평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원을 품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